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강원 FC의 2021 시즌. 장풍 유상훈 골키퍼, 수비수 원균, 김원균을 보강했지만 K리그 12개 구단 중 가장 조용한 이적 시장 풍보다 신라지 마티아와 결별이 유력한 가운데 최용수의 강원 FC가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다. 노르웨이 매체 네트바이젠의 보도로 강원 FC가 로젠보리의 몬테네그로 출신 공격수 디노 이슬라모비치의 영입 제안을 했으며 트론헤임 노르웨이에서 메디컬 체크를 받는다고 한다. 개인 협상과 메디컬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는 강원 FC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이미 안병준, 김원균이 각각 메디컬 테스트로 물을 먹은 바 있기에 디노 이슬라모비치가 강원 입단 통과 의뢰인 메디컬 테스트를 뚫어낼지 기대가 된다. 스웨덴 클럽 말메 FF, 잉글랜드 풀럼 FC에서 유소년 생활을 한 이슬라모비치는 2014 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도닝원에서 본격적인 프로 커리어가 시작된다. 1군팀과 U21팀을 오갔던 이슬라모비치는 첫 시즌 1군에서는 15경기 287분간 한 골, U21팀에선 11경기 866분간 6골 1도움을 기록한다. 15-16 시즌엔 U21팀에서만 2경기 한 골을 기록하고 무릎 부상으로 인해 1군 경기는 통으로 날리게 된다. 변화가 필요했던 이슬라모비치는 5년 만에 스웨덴의 컴백, 스웨덴은 2부 리그의 트레레보리 FF로 팀을 옮긴다. 그의 선택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32경기 2644분간 10골 11도움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다. 엄청난 활약으로 그는 새로운 팀의 레이더망에 고착되었고 17-18 시즌 스웨덴은 1부 리그인 웨스테르손드 FK로 이적한다. 29경기에서 1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이슬라모비치는 충분히 1부에 흥하는 자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다. 18-19 시즌에 28경기 7골 3도움을 끝으로 19-20 시즌에 스웨덴은 명문인 로젠보리 BK로 이적한다.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이슬라모비치는 27경기에서 1928분간 뛰며 12골을 쏘아올린다. 20-21 시즌에도 그의 활약은 계속된다. 27경기 13골 4도움. 컵대회에서 보클러 FK를 상대로는 한 경기 4골을 뽑아낸다. 21-22 시즌에는 유로파 컨퍼런스의 5경기에 나서며 초반 3경기 연속골을 포함해서 4골을 뽑아냈다. 독특한 대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09년 스웨덴은 U17을 시작으로 스웨덴은 U19, U21까지 거쳐 2020년 스웨덴은 성인 대표로 발탁되고 한 경기를 뛰지만 그 경기는 피파 공인 경기는 아니었고 2020년 3월에는 자신에게 러브콜을 보낸 몬테네그로 국적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몬테네그로 국가대표로 뛰고 있다. 만만치 않은 스웨덴 대표팀의 입지보다는 확실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몬테네그로를 택한 걸로 보인다. 이는 인천에서 뛰는 무고사와 같은 대표팀이라는 뜻이다. 이슬라모비치의 A매치 기록은 8경기 0골이다. 내 눈으로 확인 안 된 선수는 경기에 나갈 수 없다라는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최용수 감독이 뽑았다면 확실히 신뢰는 가는 선수다. 강원에는 이미 승리의 공룡자가 있다. 이름에 공룡이 들어가는 디노 이슬라모비치가 올 시즌 강원을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지 기대를 모은다. 파워 축구!